수원에서 전철장 뭐 차 타면 급행버스 타면 여기가 쓰자 이 건너편에. 그래서 그 일이 잡았더니 불이 다 안 묻은다고. 야 병준아 먹자 먹어. 어? 고기로 고기로 이봐 이거 봐. 뭘 찾아 뭐 이건 있어. 법사 스님 찾아 스님. 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는 뭐 예. 미나이는 출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? 아유, 훌륭하죠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, 네, 건강하세요. 야, 검해. 내가 그런 것을 검해. 검해. 이런 것도 한번 검해 보는 거지. 훌륭하게. 아, 건강하시오. 대체 허리 굽지 마라.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. 나도 공무원 사업도 집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싸움을 하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알려서 겨우 좀 100만 원이 무조건 4단계까지 들어갔어. 이제 다음 달부터는 사단계만 가면 100여만 원 찾을 수가 있어. 같이 나니까. 예, 다 같이 나요. 싸워서 봐도 예, 나중에 이제 제가 혼낼까 봐요. 안녕하세요. 백사까지 하려고 집을 쓰지 마요. 아이고. 이 신창수 알잖아. 어? 신창수. 오, 그래 알지. 아, 만났죠? 옛날에 한번 만났죠. 회사 할 때는 대학 만나고. 홍구도 만나고. 어? 아, 홍구도. 한번 회사 가니까 만났어. 만났어 한번? 홍구형이 구로 지지사에 있었어. 구로 공단 거기서 외환인의 바로 앞에 한국광학이라고 있어. 거기 다녀서. 아 그게 아니라 어제 만나주시면 너는 못 만나요. 너는 못 만나요. 너는 못 만나요. 만나다가 못 만나면 앞으로는 뭐라고 불러야 장수? 내 동생이 전장에서 탈패로 해가지고 산을 도망갔어. 그래가지고 지금은 대구에서 무슨 절인지 몰라서 저 대구 들어가는 가기 전에 큰 산 하나 있지. 유명한 산. 거기에 주지 스님도 있고, 성북동, 뭐야, 거기 다, 거기 저, 무슨 사람인지 여자도 거기 들어왔는데, 그 여자도 왔는데, 사람들도 보통 어려운 아이구나. 당연하지. 밥을 해먹는다는 게 아니지. 그게 어딨나? 아니, 근데 사람 정신을 쓰, 그냥 뭐랄까 해버리고 없는 것이 안 먹을 수 없는 거 아니고 그렇죠. 이게 제일 네. 이게
무슨 차지? 우리 잘 먹었다 오늘. 응? 아이. 잘 먹었어. 후식도 나오고 이제. 어? 맛있게. 어디 찍고 가요? 어? 어디 찍? 서울 시립미술관. 서울. Thank you.